내가 견적 담당자로서 외주를, 그러니까 적산을 외주를 주는 것과, 네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적산도 같이 이제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캐파가 되는 분들, 어떤 차이가 좀 당연히 있을 것 네, 같아요. 있죠. 네네. 이 부분에 대해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. 네, 이제 물량을 외주 용역을 준다는 거는 담당자가 그 물량을 뽑을 시간에 네.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. 근데 이제 입찰할 때 자료가 왔을 때그 자료를 그냥 적산업체에 이메일로 보내버리고 한몇주 있다가 결과 온거 가지고 그냥 금액 넣어가지고 금액 뽑는 거, 그거는 외주 용역 주는 거 의미가 없어요. 그죠? 그거를 외주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담당이 빨리 도면 검토를 하고, 그리고 적산 의뢰할 때는 그 적산 지침 어떻게 뽑아야 되고, 그럼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내게끔 기준을 줘서 제가 하는 것처럼 그 결과물이 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. 요청을 해야 되는데,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담당인데, 담당밖에 모르, 담당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끝까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. 뭐 물량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진짜 막 추가로 요청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일반적인 거는 그냥 요청을 하면 결과물이 오는 게그 제가 원하는 그 적산업체 사람이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와요, 조건이. 그러면 또 그거를 다시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다시 또 요청해서 수정하고 어쩌고 하면은 시간 가죠? 돈은 돈 들여 들어가죠? 그리고 그러는 거로 나중에 보면은 결과물도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한 번에 할때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고 작업을 해야지 중간에 수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